369쪽에 저당 유동화의 의의가 있죠. 여기에서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라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저당 채권을.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신용창조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 신용창조라는 단어는 원래 화폐금융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닌데, 내용은 뭐, 나타내는 결과는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신용을 만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돈을 새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1차 금융기관이 100억을 가지고서 대출을 해주면, 1인당 1억씩 대출해주면, 100명한테 대출해주면 더 이상 대출해주기가 곤란해지죠. 근데 이렇게 뒤에 저당 유동화 구조가 있다면 다시 이걸 팔아서 다시 돈을 마련해서 또 대출해 줄수 있죠. 부족하면 또 팔아서 또 대출해 줄수 있고요. 그러면은 수백억을 운용하는 효과가 있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신용이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많은 돈이 운용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러한 저당권의 유동화는 당초 부동산 자금융자를 한 기간 외에 다른 기관을 부동산 저당 채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돈이 이렇게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계속될 때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건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표현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저당 유동화 역할이죠. 저당 유동화 역할. 이것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당 유동화의 기능 또는 역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기능 또는 역할. 이거는 주체별로 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주체하고요. 여기 주체하고요. 여기 주체하고.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얘 때문에 도입됐죠. 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요?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거를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돈을 쉽게 마련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죠. 내집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들은 어떤 걸 사는 거예요? 이런 증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을 사는 거죠. 투자자잖아요. 이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증권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권을 다살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증권은 과거에 없던 증권이에요. 이 증권은 이거를 근거로 한 증권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택 저당 채권이죠. 맞나요? 이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네들은 이제 채권 집합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풀이라 그래요. 풀이죠, 풀. 채권 집합이라 하는데 이 채권은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 이렇게 되겠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은 만기가 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10년이 짧은 편이에요. 주택 저당 채권으로는.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만기가 긴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행하는 증권도 만기가 긴게 보통이에요. 만기가 길어요. 근데 이런 증권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그 증권 배울 때만 해도 만기가 5년짜리면 긴 편이었거든요. 만기가. 근데 얘는 만기가 10년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한테는 괜찮은 종목이 될수 있어요. 장기 투자자가 누구냐? 국민연금공단 이런데.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는 투자를 장기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만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앞에 우리 포트폴리오 공부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보다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런 자산 구성을 하기가 더 용이해져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기능들 또는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십시오. 주체별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저당 시장의 구조에서 1차 저당 시장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2차 저당 시장도 마찬가지죠. 2차 저당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3번을 보십시오. 371쪽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돼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죠. 계속. 그러려면은 1차 저당 시장의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돼요. 이쪽의 수익률보다는 이쪽의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수익률이 낮아지죠. 예, 그렇게 높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수익률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뭐보다 높아야 돼요. 요거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십시오. 이 270쪽을 보십시오. 270쪽 앞에 지나갔어요. 지뢰효과예요. 270쪽에 맨 밑에 표에 레버리지 효과 표가 있죠. 그게 저당 수익률 자리에 혹시 이자율이라고 써놓으셨나요? 써놓으셨어요? 예, 그 표에 저당 수익률 자리에 이자율. 제가 수업할 때 여기에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대표 예제 안에도 대출 조건을 보세요. 대표 예제 안에 대출 조건 찾으셨어요? 대출 기간 1년, 대출 이자율 연 6% 이렇게 됐죠. 그 대출 이자율이 바로 저당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시 371쪽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되는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이라고 이자율. 대출 이자율. 됐나요? 다음에 가로 4번의 저당 유동화의 기능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372쪽으로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린다는 건 이제 이순환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순환 하면 일단 이순환 이후란 뜻이에요.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하죠. 이 주택저당증권은 자 이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효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체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주체별로. 주체별로. 예. 요렇게. 나중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행하는 이 증권이에요. 이 증권 지금 MBS라고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영어 별로 안 쓰죠.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써야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번역을 이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영문자를 알고 있는 게 번역하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여기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여기는 주택저당증권.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또 저당담보증권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저당담보증권. 자, 그건 이제 이
정식 명칭을 알면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 명칭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증권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 증권은 뭐를 근거로 한 증권이에요? 요거를 근거로 한 증권이죠. 이 채권 집합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뭐를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이제 채권 집합. 이렇게 말을 길게 하자면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한 증권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말이 길죠. 예,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증권 이렇게 해요. 담보부증권. 아까 제가 이걸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증권 이렇게요.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줄여서. 너무 기니까.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줄인 사람도 있고요.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줄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M은 저당으로 번역돼요. 저당으로. 이 B는 이 M은 모기지거든요. 모기지. 모기지 말 들어보죠. 예, 모기지론 이렇게 모기지. 예, 담보 대출 이런 뜻이 담보라는 얘기, 담보. 저당이라는 얘기, 저당. 근데 이게 예, 저당 채권이라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이렇게 저당 그 소리요. 그 빽이 이게 빽이에요. 빽. 이걸 이제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부 할 때 이게 예, 빽을 담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빽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왜 너 좋은 빽이냐 그러잖아요. 그 빽이 이게 빽. 제가 뭐 믿고 돈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믿고 돈 빌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저의 빽입니다. 그죠? 예, 이게 저의 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믿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빽으로 삼아서 발행한 얘가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증권. S가 securities예요. securities 이게 이제 증권으로 번역되는 건데 이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이 주식은 영어로 스톡이라 하고요. 이 스톡이라는 단어는 저량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철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 배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배. 우리. ship. ship 영어로 나오네. 예, 또 다른 건 안 나와요. 예? 먹는 배. 또 뭐 있어요? 배. 세 가지 다 같은 배인데도 뜻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톡이 저량이란 뜻도 있고 주식이란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식인데 이거는 별로 우리 이 영문자는 잘 안 나와요. 이 채권이요. 채권. 채권은 본드라 그래요. 본드 아시죠? 예, 이 본드도 이게 마시는 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본드 하면 저는 이제 마신다는 생각부터 안 들어요. 그것밖에 안 들어. 왜냐 어릴 때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마셔봤어요 혹시? 안 마셔봤어요? 굉장히 착실하게 지냈는가 보네. 마셔봤어? 이거 사실 마시는 게 아니고 냄새 맡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그 뉴스에 이걸 본드를 마신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 밴드를 어떻게 마시지? 저거는 냄새 맡는 건데 이미 저는 다 뗐거든 그 당시에 중학교 때 다 떼서 초등학교 때 다 뗐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이제 냄새 맡는 거였죠 이렇게. 근데 마신다 그래가지고 야 이 밴드를 어떻게 마시지? 그 생각이었었죠. 예, 이 본드도 예, 냄새가 종류에 따라 달라요. 깡통에 든 거 있죠 이게. 깡통에 든 거, 이 튜브에 짜는 거 말고. 튜브에 짜는 거는 그는 쎄한 게 별로 맛이 없어요. 이게 깡통에 한 거 이게 맛이 괜찮아.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거 안 해보면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근데 그런 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채권이란 뜻도 있어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 여기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왔고 여기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아까 채권 채무죠. 빌리는 거니까
그럴 때 그것도 이제 채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영문자 뒤에 MBB로 끝날 때가 있고요. MPTS로 끝날 때가 있고 MPTB로 끝날 때가 있고 CMO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많잖아요.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막 괴로워가지고 지금 이 머리를 감싸고 지금 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B로 끝났죠. S로 끝났죠. B로 끝났죠. 여기는 O로 끝났는데 얘는 이제 독특하기 때문에 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얘는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증권. 채권이 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얘는 B로 끝나니까 끝에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채권으로 번역해야 되죠. 본드로 끝나는 거, 본드로. 아시겠어요? 얘도 지금 B로 끝나죠. 그럼 뭐로 번역해야 돼요? 끝을 본드로 번역해야 돼요. 얘는 S로 끝나죠. 끝을 증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 증권 빼면 비슷비슷해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문자를 거의 써주거든요. 영문자를 시험에서. 이 사람마다 번역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이거 출제하면서 영문자를 안 써준 거는 두 번밖에 없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대체로 다 영문자를 안 써준 게 이거 영문자를 안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해놓고 안 써주거나 저당담보증권 해놓고 안 써주거나. 근데 이건 워낙 자주 나오는 용어라 주택저당증권이나 저당담보증권 이거는 안 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안 써줬을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어렵단 말이죠. 자, 일단 지금 MB까지는 요놈하고 같죠. 지금 이게 이거는 저당담보채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저당채권 이렇게 하는데 저당담보채권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너무 줄여버리면 다른 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당담보채권. 자, 넘어가시면은 그 몇 페이지죠? 3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러면은 더 쉬운 거예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1번이나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이나 3번은 3번도 길게 돼 있지만 결국은 뒤에 이체채권으로 돼 있고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맞나요? 1번은 이체 증권으로 돼 있죠. 이게 PTPT잖아요. PTPT.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지금 다 똑같고 요 끝만 다르잖아요. MPTS하고 MPTB하고. 근데 사실 여기 PT하고 여기 PT가 좀 달라요. 여기는 패스 스루고요. 패스 통과 이런 뜻이고요. 여기 P는 페이거든요. 지불이란 뜻이에요. 지불. 지불이란 뜻이어서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얘를 이체 채권으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3번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체 채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지불 채권이라고도 해요. 지불. 지불은 페이잖아요. 페이. 지불한다. 우리가 이게 뭐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지불한다 할 때 페이한다 그래. 페이 지불한다 그러잖아요. 더치 페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지불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 이체 채권으로 번역했지만 뭐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지불 채권이요. 저당 지불 채권 또는 저당 직불 채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번역이 그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점은 끝이 뭐란 얘기예요? 끝이 채권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체 증권, 끝이 증권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구별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문자를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벌써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한다고요. 패스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은 지문이 예를 들어서 5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지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밖에 안 하면 지문 한 개밖에 모를 수 있죠. 얘네들은 다 모르고 요 놈밖에 모를 수 있어요. MBB 딸랑 한 개 했어요. MBB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요거는 이제 내가 알아. 예, 근데 옳지 않은 거를 찾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네 개 중에 찍으면 되는 거지. 예. 아니, 다섯 개 중에 찍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다섯 개 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는 했는데 다섯 개 다 세모야.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공부는 했는데 다섯 개 다 세모인 것보다 차라리 한 개만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니 운 좋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 했는데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옳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많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 개만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음에 가면 또 이거 다 해드린다고요.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다음에 다른 거를 비교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이제 괜히 여러 개 해가지고 이거 헷갈릴 때가 문제예요. 그럼 얘가 뭐냐? 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담보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여러분들한테 돈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형성돼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MBB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그 MBB의 내용들이, 자 보세요. 자, 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요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한테 넘어갔어요.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죠. 담보로 제공할 때는 소유권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고 할 때 그 담보로 제공한 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고요.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한테. 그럼 자, 얘네들이 원리금을 넘길 거 아니에요.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 얘네들이 원리금 넘길 거 아니에요. 이거 넘기면은 받을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얘네들이 넘기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저한테 있지. 여러분은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채권 채무 관계하고 저하고 얘하고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혹시라도 안 갚았을 때 돈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쟤네들이 안 갚으니까 너희들도 받지 마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지. 이거하고 여러분하고는 별개잖아요. 쟤네들은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또 쟤네들이 한꺼번에 갚았어요. 얘네들이 저한테 한꺼번에 갚으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버렸죠. 저도 여러분한테 너희들도 한꺼번에 다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다 갚아버려 이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갚아도 저는 한꺼번에 못 갚아요. 정해진 약속한 그 이 약속한 증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꼬박꼬박 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안 갚을 위험 무슨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 얘네들이 일찍 갚을 위험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을 제가 다 앞에서 차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저는 꼬박꼬박 일정하게 갚아야 된다고요. 맞나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전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수익률은 어떨까요? 수익률은 대신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MBB라고요. 새로운 채권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MPTS는 요거하고 대칭적인 거예요. 이거 안 어려워요. 패스스루죠, 패스스루. PT를 잘 기억하세요. 패스스루. 통과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채권 집합을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싹 팔아요. 파는데 한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거 팔면서 증권을 100장을 만들어, 이런 증권을 100장을 만들어서 한길이 한 장 샀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1%만큼을 산 셈이에요. 누구는 석장 샀어요. 그러면은 전체 이 자산에 대해서 3%를 산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거를 산 셈이에요. 그 산 증, 샀을 때 그런 증권이 MPTS예요.
자, 그러면은 요 채권 집합이 이제 저한테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한테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리금을 넘기면은 그 원리금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넘어오면은 저는 하는 일이 뭐만 하면 돼요?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만. 이제 나눠주는 역할은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증권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이번에는 100억 들어왔으니까 너 1억, 너 3억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 달에는 120억 들어왔으면 그 120억에 1%, 1, 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달에 한 푼도 안 넘어왔어. 한 푼도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해? 너무 줄 돈이 없는 거지. 안 넘어오면 안 주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중간에서 뭐만 하는, 뭐 하는 역할만 하는 거냐. 예, 패스 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요 MPTS에서는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위험도 투자자들이 다 갖고. 안 어렵죠? 패스 스루만 알면 되죠? 맞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종류가 많아도. 됐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방금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금 마련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비코트도 있고 이런 자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고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집이 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 한 가지는 파는 방법 또는 지금 판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집이 최소 두 채 이상은 되는 거예요. 예,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판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팔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방금 판다라고 대답한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최소 두 채 이상 있는 거예요. 예,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출 받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방식은 MBB고 아예 팔아버리는 방식은 MPTS다 이 말이에요. 2차 금융기관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럴 때 모두 다 증권의 형태로 매각하고 증권의 형태로 돈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예. 이제 그런 표정 지어도 이제 그냥 넘어갈랍니다. 자, 이제 370 이쪽에 있고 주택저당증권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 2, 3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보충학습에 있는 자산담보증권 있죠. 그 ABS라고 돼 있죠. 예, 그 ABS는 이제 살펴보시되 오른쪽에 2번, 3번의 내용은 삭제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알면은 괜히 이미 앞에 했던 거 예, 그거 다 정신사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ABS만 살펴보면 돼요. ABS가 뭔지. 자, 그러면 ABS가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채권 집합은 뭐를 담보로 한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1차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주택을 저당 잡고서 빌려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있죠. 지금 이거.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저당 잡고 대출해 주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고 대출해 준 그 채권만 따로 모으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만 따로 집합으로 모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CMBS라고 그래요. CMBS. 커머셜이야, 커머셜. 영어로 커머셜 하면은 상업용 이런 뜻이에요. 지금 MBS뿐만이 아니라 CMBS라는 증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캐피탈 회사 아시죠? 캐피탈 회사는 주로 어떤 대출을 해줍니까? 어떤 대출해줘요?
자동차 살 때, 자동차 살 때 대출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끊어 보셨어요? 할부로 끊어 보셨으면 그때 그 자동차 등록원부 때 보셨나요? 할부로 끊은 그 기간 중에 할부가 끝나기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 때 보셨어요? 그 등록원부 때 보면은 거기 다 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캐피탈 회사가. 우리가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하면은 그 등기부에 그 은행들이 다 저당권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부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는 거기에 다 누가 더 저당 들어와 있다고요. 예, 캐피탈 회사가 저당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 캐피탈 회사는 뭐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예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할부로 끄는 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캐피탈 회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채권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동차 저당 채권 집합이 되겠죠. 또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증권을 오토론 증권 그래요. 오토론 증권. 또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은행이. 금융기관이. 그러면 학자금 대출 채권만 따로 집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을 만들어. 그런 증권을 SLBS 그래요. 학자금 대출 증권 그래요. 많겠죠? 이 많은 것들을 다 ABS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ABS는 자산담보증권 이렇게 자산담보 각종 자산이에요. 각종 자산. 각종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이다. 각종 자산. 자산담보증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MBS다 이 말이에요. 구조는 어떻게 써요? 저놈하고 구조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더 이상 ABS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끝이에요. ABS는. 다음에 373쪽에 괄호 2번은 삭제해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동그라미 이렇게 발행해요.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4번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니까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MBB에 대해서만. 그것도 MBB를 여기 다 읽으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MBB에 다른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예?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리고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뭐도 부담해야 돼요.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그런 얘기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형이라 하고요. 채권 채무 관계가 새로 생겼죠. 이거는 지분형이라 그래요. MPTS 증권 사는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나눠 갖는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혼합형이라 그래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오늘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고요. 예, 넘어가십시오. 예, 넘어가시면은 그 괄호 4번 위에 뭐 그 비교라든가 심화학습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증권에 지분 증권 부채 증권이 있죠. 예, 요거 지난주에 지난 일요일 특강할 때 지분 금융 부채 금융 했죠.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그랬죠. 그 지분 금융을 표시하는 증권이 지분 증권이고요. 부채 금융을 표시하는 증권이 부채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MBS와 ABS는 이거는 다 부채 증권에 속해요. 부채 증권. 이런 거는 이 정해진 이자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주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지분 증권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5페이지까지 접어놓으세요. 그냥 접어놓으세요. 385페이지 그 공급자 금융 위까지 접어놓으세요. 이거는 중요도 면에서는 중요도에 비해서는
분량이 너무 많고요. 이런 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 너무 세부적인 거 뭐, 아니 궁금하면은 저기 1588-7324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물으면 상담원이 자세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냥 이제 간단하게 예, 설명드리고 이거 그리고 또 7월 달에 시험 시행 공고가 나면은 그 당시에 유효한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그 6개월 사이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괜히 해놨다가 그럼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건 미리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아시죠? 너무,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략하게 좀 커다란 이제 줄거리 위주로 하면 되니까 넘어가시고 대신 이제 어떤 업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지금 이제 저당 유동화가 끝났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인데 한 주금 업무. 여기 이제 방금 한 저당 유동화 업무 있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 업무. 방금 2차 금융기관 역할 하는 거 있죠? 지우는 거. 2차 금융기관 역할 하는 거. 그러려면은 저당 채권을 보유도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라든가 이런 보유도 해야 되고, 신용보증 업무도 있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게 물적 담보가 없잖아요. 전세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되지만 전세자금대출 받는 경우에는 물적담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인적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보증 서는 거. 근데 보증 설 때 친구한테 얘기하기가 쉽나요? 형제자매한테는요? 쉽지 않죠. 예, 형제들이 전부 다 결혼 안 했으면 좀 덜한데 결혼만 해버리면 짝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줘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친구보다도 더 나아요. 100번 낫습니다. 대신 보증료를 좀 줘야 돼요. 그런 보증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기지론 공급을 해요.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얘네들도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을 자금을 공급합니다. 얘는 고정금리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이에요. 고정금리.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하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많이 아시는가 봐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게 광고에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대출 받으려면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 막 카운트를 들어간 것 같아요. 카운트. 근데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맨 끝단을 잘 보세요. 맨 끝단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라고요. 보증. 여기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빌려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처음서부터 영모기지라고 해요. 이거를 영모기지라고 하는데 이게 2003년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처음 소개됐어요. 이 상품이 영모기지 상품이. 그러니까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 은퇴한 사람들 있죠. 그 당시에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그 불행한 세대라고 봐야 되나요? 어쩌면은 어쩌면은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세대가 어렵게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
지금쯤 은퇴하는 세대들도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십몇 년간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령층이. 그러니까 참 안 된 계층입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의 아버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퇴는 했는데 월급은 또 떨어졌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퇴직을 했으니까 월급은 떨어졌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노후 자금도 마련해 놓은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했던 게 집은 한 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있고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살 데가 없으니까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집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집을 뜯어먹고 사는데 근데 처음에 이게 출시됐을 때는 가입할 당시부터 한 15년, 20년 이렇게 생각을 예상을 하고 이 사람이 언제쯤 사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상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예상 시점에 이 처분 가액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 처분 가액을 그래야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 가액을 예측을 잘못해 버리면은 금융기관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대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죠. 적게 대출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15년, 20년,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20년, 그 당시는 20년쯤 살면은 평균 수명 넘거든요. 그럼 20년쯤 되면은 대체로 사망 시점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20년 되기 전에 죽으면 다행인데, 이제 안 죽을 때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그러니까 20년이 돼서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아니, 집 팔면은 가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노래를 부르겠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아무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됐는데 안 죽었으면 스스로도 다 달아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가입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줘라. 모자라는 건 내가 채워주겠다. 대신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보증료를 받아요. 보험료 명목으로 떼놨다가 적립해놨다가 일찍 죽게 되면은 돈이 남잖아요. 일찍 죽게 되면은 집 팔아서 남은 돈은 상속시켜줘요. 근데 더 오랫동안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리 떼놓은 돈으로 그걸로 벌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고도 모자라면 그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되고 난 후에 시험에 꽤 자주 나온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증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꽤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한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있다는 정도고요.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쉬고 공급자 금융 요 내용을 끝내고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